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요 사랑초잎이 하늘하늘하니 요 사랑초 요 하트 모양 좀 보세요. 얼마나 사랑사랑한가요? 얘들이 이제 저녁물이 되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함께 밤을 보내려고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붙었죠. 잎들이 이렇게 한낮에는 이렇게 쫙 펴고 있다가 저녁 무렵 되면 이렇게 딱 붙는답니다. 같이 자려고 그러는가 봐요. 신기하죠. 제가 혼자서 분갈이 하려다가 얘들 뿌리 사랑초 뿌리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또 영상을 찍어요. 제가 신기하니까 또 다른 분들도 신기할 것 같아서 제가 찍습니다. 얘들 좀 상한 아이들 이빨이 좀 떼주고요. 얘들 사랑 지금 초록 잎밖에 없기 때문에 꽃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만 더 큰 분에다가 제가 다이소 가서 다이소 2,000원 분을 또 몇 개 사왔잖아요. 조금 더 큰 분을 사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또 밑에다가 난석 조금 깔았어요. 어차피 식물들이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또 물도 잘 줘야 되고 또 배수도 잘 돼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항상 다육이나 식물이나 배수는 기본으로 잡읍시다. 제가 한번 빼볼게요. 이 사랑초 이름 저도 몰라요. 또 우리 주신 분이 또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아실지. 막 흙이 막 다져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흙이 포실포실해요. 잘 사랑으로 키우고 계셨던 걸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이 사랑초들은 뿌리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들이 사랑초 많이 키우면 막 뿌리 캐가지고 보관했다가 다시 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분해서 그냥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파리 마르면 그대로 놔뒀다가 또 얘들이 스스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뿌리를 보고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뿌리 보세요. 뿌리 보세요. 이거 어머 다른 식물이 뭐가 들어 앉아 있는 것 같죠? 여기 속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랑초 뿌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알뿌리가. 그래서 맨 밑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뿌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뽑는 순간에 딱 보여가지고 이게 흙 상황을 보고 제가 분갈이 해줄 건가 그냥 놔둘 건가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밑에 알뿌리가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 깊이. 그래서 밑에 닿으니까 얘들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큰 분에다가 심어 주려고 지금 조금 더 큰 분을 마련했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조금 더 큽니다. 세상에 이 뿌리 좀 보세요. 뿌리가 이쁘기도 해요. 뽀얘가지고 그 무 있잖아요. 무 어린 무 열무에 들어있는 열무의 밑에 달려있는 그 뿌리 그렇게 생겼어요. 뽀얘가지고 여기는 또 함 여기 또 함 덩어리 또 있고요. 여기는 완전 덩어리예요. 얘는 못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완전 밑에 갇혀가지고 제가 탈출을 시켜줘야 되겠는걸요. 얘는 완전히 위로 올라와야 될 아이인데 지금 밑에 갇혀 있었어요. 어머나 제가 잘 뽑았어요. 잘 뽑았어. 정말 잘 뽑았네요. 여기 보세요. 또 쪽파 그 씨같이 요렇게 야물어 있어요. 어머나 어머나 세상 신기해라. 어머나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나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쪽파 같은 데서 이렇게
올라왔죠. 줄기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땅속 세상이 신기한데 모르고 속에 묻혀 있는 걸 모르고 저는 또 따로 옆에다가 같이 꽂아 줘야 되겠어요. 저 밑에 있는 이 굵은 아이가 또 어떨지 또 좀 더 파봐야 되겠어요. 그냥 심으려다가 이 굵은 아이의 정체가 또 궁금하니까 어디 달려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머 세상에 마늘종 같이 이렇게 쪽파 또 쪽파 그거 쪽 같아 쪽파 쪽. 흙도 굉장히 좋아요. 포실포실하니. 얘는 여기 달려 있네요. 여기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굵은 대왕뿔인데요. 얘는 그냥 같이 묻어줘야 되겠어요. 속에다가. 얘 뿌리의 역할이 있겠죠. 얘 큰 뿌리의 역할이. 세상에, 흙도 포실포실 너무 좋아요. 흙도 기름지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고. 제 흙도 제가 만든 흙도 포실포실하거든요. 산흙을 퍼다가 만들어가지고 조금 내려가 계신 분께요. 이게 이파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옆으로 쳐져요. 신기해. 오늘 신기한 땅속 세상도 다 보고. 여러분들 잘 보셨죠? 속이, 땅 속이 그렇답니다. 얘를 옆에다가 같이 심어줄게요. 씨앗 심을 때도 너무 깊이 들어가 있으면 씨앗들이 미처 못 올라오고 오래 있다가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와, 이렇게 튼실한 알뿌리가 여기 밑에 있었어요. 이렇게 주면 옆에서 또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그죠? 이 아이 꽃이 어떤 꽃일까? 우리 이 사랑쳐 주신 주인공님 이름이 뭔지 이 꽃이 어떤 건지 이름만 알면 인터넷 검색해 보면 꽃색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궁금해요, 궁금해. 일반적인 포트분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이 분이 조금 분이 작다 싶어야지 예, 바깥으로 햇빛도 조금 더 보여주게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 거리대에 햇빛 보여주게 하면 너무 큰 분 하면 몇 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좀 물 주기 번거롭고 해도 조금 작다 싶은 분에 저는 다육이도 제 다육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분에다가 그렇게 심지를 못해요. 심지 않기도 하지만 심지 못해요. 이렇게 또 꽃필 때까지 여러분 사랑채의 꽃을 기대해 주세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